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지만 오늘도 안심할 수 없는 시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일단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반전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장 마치고 나서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했는데 전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미스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브로드컴이 6%, 7% 가까이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 또 반도체에 관련된 충격이 있지 않을까, 여파가 있지 않을까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말 사이에 발표될 8월의 비농업 고용지표, 미국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과연 시장의 불안을 잠재워줄 수 있을지 그것을 대비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 준비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리섭 전문위원,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도 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먼저 박수범 대표님부터 오늘 개장 전에 확인해야 할 개장 전 탑3 공개해 주시죠. 네, 뭐 현재 뭐 동시효과 움직임들이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뭐 좋지 못하게 좀 시작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하지만 그래도 자, 이런 중에도 좀 뭐 궁계 일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SK 하이닉스예요. 자, SK 하이닉스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라 이번 달 말에 HBM3 12단을 양산을 본격화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지금 현재 HBM3 12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전혀 지금 현재 뭐 개발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 뭐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 HBM3 12단이 전체적으로 이제 블랙웰에도 들어가고요. 블랙웰에 들어가면 이제 16개나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블랙웰 같은 경우에도 뭐 B100 해서 지금 현재 판매량이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들어가는데 판매가 시작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뭐 독점으로 이제 제품이 납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거의 SK 하이닉스가 HBM3 12단에 대해서는 독점으로 계속해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되었다는 게 좀 특징적이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가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를 좀 더 봐야 되지 않나.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버려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온 디바이스에 대한 수혜가 있기 때문에 뭐 NPU 칩이 있지 않습니까? 온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그걸 이제 엑시온스 9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현재 당장은 우리가 SK 하이닉스에 대해 관심 좀 가지자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1차 전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 테슬라가 어제도 올랐고 그저께도 오르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고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그나마 다른 섹터에 비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또 간밤에 또 뉴스를 보니까 니오가 지금 이제 14%는 또 급등을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매출도 YOY상 이제 98.9%나 증가하면서 차량 판매량도 118.2%나 좀 나왔고 배터리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자율주행도 있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자면 뭐 거시경제가 지금 현재 좀 약간 좀 불안하게 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전체적 분위기 자체가 좀 뭐 턴 다운되는 흐름들을 좀 가져가고는 있지만 뭐 이 부분들을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호재가 나와도 호재에 대해서 좋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호재 안에서 조그마한 악재가 발생하면 그 악재에 대해서 더 크게 시장에서는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밤에도 지금 ADP 고용 지표도 발표되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시장이 워낙 지금 이제 투심이 약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오늘 저녁에 또 미국에서 8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좀 발표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좀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같이 또 금요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감안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좀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박수범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8월 고용 지표를 확인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신입성 위원님께서는 오늘 개장 전에 바라보고 계신 섹터가 있다면 어떠한 부분 좀 지켜보고 계실까요? 네, 첫 번째 주는 카지노주입니다. 뭐 많이 오늘 얘기가 많이 나왔겠지만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비해서 외국인, 내국인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오픈 카지노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가 1%의 외국인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이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은 밸류업이 크겠죠. 1%밖에 안 되는 외국인이 뭐 예를 들어 10%라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10배 아닙니까? 일단. 그 왜 그러냐면 외국인 배팅 한도가 적고 24시간 운영을 안 하게 막아놨어요. 그리고 입장료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최소한의 장치입니다만 인간의 본능 때문에 도박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제한 장치들이 있었어요. 그런 제한 장치들 때문에 그리고 강원도라는 위치 그래서 그게 영종도라든가 제주도에 비해서 끌리지 않는 부분 이런 것도 작용을 했겠죠.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외국인 비중이 1%에서 5%, 10%만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에도 영주권자라든가 외국인 배팅 한도를 늘린 부분, 이런 부분이 외국인들을 건드린 부분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24시간 영업의 입장료를 없애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시계까지 없애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더 늘릴 수는 있겠죠. 물론 거기까지 손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움직일 개연성은 생겼고 그다음에 지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주나 여행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시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택배 대란이 일어나겠죠. 택배주도 어저께 CJ대한통운을 필두로 KCT 동방 이런 업체들이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알테시 해서 뭐 일단 우리나라 쇼핑몰들이 다 공략 공습을 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택배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늘은 거죠. 뭐 택배 회사 입장에서 사실 물량이 늘고 있는데 거기서 굳이 국적을 따져가지고 알테시 안 되게 만들어야지 중국 거 안 받아 뭐 이럴 순 없으니 어쨌든 알테시가 늘어난 것이 CJ대한통운에게도 굉장히 혜택이 많이 주어졌고요. 알리를 잡으면서. 그래서 2024년도 상반기 택배 처리량이 816.600만 박스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6%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택배 단가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택배 업체가 단기적으로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금 움직일 가능성과 2025년을 앞두고 움직일 가능성. 이런 부분 중장기적인 부분도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질주가 끝나지 않은 크래프톤입니다. 우리가 게임스컴에 기대를 했지만 별 볼 일 없이 끝났고요. 그 뒤로 이제 게임주들이 다 급락을 했죠. 거기다가 이제 검은 신화 50이라는 중국에서 깜짝 게임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나라 게임을 완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서 왜 그런 건 못하고 이상한 게임이나 만들고 있어. 이렇게 되면서 다 주저앉았었는데 크래프톤이 다시 살아나면서 일등주의 움직임을 지금 다시 리드를 하고 있고요. 8월까지 배틀그라운드는 PC 모바일 트래픽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여기 또 이제 람보르기니라든가 중국 인기 캐릭터 알리더 폭스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잘하는 거죠. 뉴진스라든가 계속 업데이트, 마랑시라든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재미를 주니까 배틀그라운드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이제 핵만 잡으시면 됩니다. 진짜 핵만 잡으면 진짜 배틀그라운드 한다는 게 더 레벨업 할 수 있거든요. 핵 유저들 단속하는 거 이것만 확실하게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알고리즘을 갖춘다면 크래프톤이 조금 리드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